시작을 했습니다. 황소도 그랬고요. 지금 이렇게 황 이렇게 두 차를 쳤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3월 19일. 예. 오늘 황소독을 했고요. 이렇게 과수원에 퇴비도 다 주고 오늘 새벽부터 황소독을 시작했습니다. 총 4차분 이렇게 다 황소독을 했고, 오늘 준 황은 유황합제 월동기 황, MZ1에서 나온 월동기 황이에요. 황소독을 한번 했고요. 생육 초기 꽃눈 형성 촉진, 그 다음에 뭐 줄 수 있는 뭐 사용 뭐 적용 작물은 사과, 복숭아, 배, 포도, 잣두, 뭐 단감, 대추, 매실, 과수. 근데 매실은 지금 꽃이 펴갖고 지금 황을 주면 안 됩니다. 이전에 줬어야 되고요. 그래서 요게 스물 단말용이고요. 그 다음에 같이 혼용해서 친 거는 천연 기계유라는 동계유, 과수 동해 예방, 월동 과수 보호막 형성, 기계유 역할을 하는 건데 친환경입니다. 이게 천연 기계유고, 요것도 똑같이 사과, 복숭아, 배, 포도, 자두, 단감, 매실, 밤. 그 다음에 저희는 황소독을 오늘 3월 19일 날 한 이유는 2주 있다가 또 보르도액을 과수 화상병 때문에 그 보르도액을 한 번 더 살포할 거고요. 사과는 잎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잡아갖고 3월 말 되기 전에 빨리 그 보르도액을 살포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월동기 황, 동기유 4차분을 다 살포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월동기 황 이거 오늘 다 친 거고요. 이렇게 하나 둘 셋 넷, 동기유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다 살포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과수원에는 이렇게 지금 저번 주부터 해서 퇴비를 다 살포했고, 네, 유황합제 황 냄새가 납니다. 그래서 지금 황이 다 말랐는데 이렇게 해서 황소독을 시작하였습니다. 황 치니까, 황소독 하니까 뿌듯합니다. 확실히 유황합제라 세고 냄새도 좋고 황냄새가 풀풀 납니다. 소독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 지금 황을 치는 시기이고, 황을 치면은 개화 촉진도 잘 되면서 그 다음에 나무 껍질 사이에 있는 이렇게 소독을 해주면은 깍지벌레 알이나 그 다음에 천연기계유랑 같이 살포하면은 깍지벌레 알이랑 요게 다 아주 깨끗하게 소독이 됩니다. 자, 이상으로 황소독, 과수원의 황소독 마치겠습니다.